국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영광의 시대,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태어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친근하게 자리 잡을 시대오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당시의 시대상과 민심을 당불하면서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여 역사오라고도 하고 한 시대를 들여다보게 하는 창문이라고도 불러온 시대오들. 하다면 우리 인민의 높은 리상과 강렬한 지향이 비껴있는 오늘의 시대오들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국력 경쟁은 과학기술 경쟁이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재의 끊임없는 장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력이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재의 역할에 따라서 평가되는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인재 중시 인재 확보를 중점 전략으로 내세우고 제 나름대로의 방도를 모색하며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인재들을 다른 나라에서 데려오고 있으며 또 어떤 나라들은 인재 후비들을 발전된 나라들에 보내어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늘어나는 인재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다면 국력 경쟁, 인재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인재 강국 건설의 가장 올바른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2013년 6월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전민무장화의 구호를 들고 전체 인민을 그 어떤 침략자도 물리칠 수 있게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통틀이 준비시킨 것처럼 전민과학기술 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을 현대과학기술로 통틀이 무장시켜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이것은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적 조건과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내놓은 가장 과학적이며 정당한 주체적인 인재 육성 전략입니다.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크나큰 웅지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온 나라의 세차게 타번지는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의 열풍 속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불멸의 이 시대호의 참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2016년 1월 1일 천도 개벽된 과학의 숲속성에서 새 세계 전민 학습의 대전당 과학기술 전당의 준공식이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하다면 우리 원수는 어찌하여 과학기술 전당의 준공식에 그처럼 큰 의의를 부여하셨는지. 감격도 새로운 2016년 1월 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 전당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준공 태프를 끊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완공된 과학기술 전당 내부를 둘러보시면서 과학기술 전당을 정말 잘 꾸렸다고, 과학기술 전당은 벌써 멋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람형 컴퓨터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2층과 3층의 관통홀 주변의 열람 구역들을 만족스럽게 돌아보시면서 우리나라의 수재와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올해 첫 사업으로 과학의 문을 열었다고,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려는 것은 우리 당의 두팀없는 의지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정치가도 생각지 못한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전민학습의 대전당을 훌륭히 완성시켜 우리민에게 안겨주신 경향은 군수. 여기에는 우리민 모두를 현대 과학기술 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시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 나가는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으니, 이 배움의 집과 더불어 우리는 광명한 미래를 남먼저 내다보며 과학기술의 력마를 타고 힘차게 내달리게 됐습니다. 여기는 평양 화장품 공장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는 정업원들이 즐겨 찾는 과학기술 보급실이 있습니다. 수비율로 세운 운용 계획에 따라서 오늘은 화장품 연구소 실장 원선주 동무가 과학기술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출을 보게 되면 이렇게 햇빛, 그러면 햇빛이 일부까지 서로 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산하다가 제기되는 일이 있으면 그저 여기 과학기술 보고실에 그저 찾아와서 시간이 그저 구애됨이 없이 그저 막내려옵니다. 막내려와서 그저 컴퓨터망을 이렇게 펼쳐보면 그저 모르는 문제가 없이 그저 다 풀려나옵니다. 참고서도 보고 하니까 그저 막히는 게 없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이렇게 화장품을 사용하는 데서 이렇게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그런 거는 다 이렇게 모든 건 다 연구사들이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보급실 운영을 통해서 지식을 넓히는 과정에 화장품 사용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연구사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신심이 생깁니다. 더 자주 다니게 됩니다, 보급실에.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2017년 10월 28일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어 우리 과학기술 보급실에도 들리셨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보급실을 아주 잘 꾸렸다고 치하시면서 과학기술 보급실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정업원들이 과학기술 보급실이 운영된 다음부터 기술기능 수준도 높아지고 또 전문 지식도 높아졌다는데, 앞으로 과학기술 보급실을 전문 지식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연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들은 우리 노동자들이 화장품 전문 지식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과학기술 보급실의 운영을 짜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 속에서 노동자 발명가들도 많이 배출됐고 또 그들 속에서 가치 있는 과학기술 혁신안들이 많이 나와서 생산에 도입돼서 커다란 운을 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누구나 자기 부문의 과학기술에 정통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식형 근로자. 과학기술 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려는 것이 우리 원순이의 뜻입니다. 그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온 나라에 더욱 세차게 타본지고 있는 과학기술 학습 열풍입니다. 2018년 8월 5일 우리 공장을 다섯 번째로 찾아서신 경리하는 원수님 앞에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2017년 2월 20일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과학기술 보급실을 돌아보시는 영상 사진문헌을 해설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도 긴장되고 격정되던 나머지 과학기술 보급실에 들리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양호는 홈페이지 하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경연 원수님께서는 허탕하게 웃으시며 매기풍년 하고 튀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장이 양호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이지만 국가 컴퓨터망 양해부문 홈페이지 이름이 매기풍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님께서 온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국가 컴퓨터망 양해부문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실 때마다 과학기술 보급기지들에 들리시어 그 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때로는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도 직접 내려보내주시며 온 나라에 과학중시, 인재중시의 열풍이 타본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리하는 원수님. 우리 인민 모두를 과학기술 인재로 키우시기 위해서 바치시는 우리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는 종용 끝이 없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의 그 현명한 영도 밑에 지금 그 어디가나 과학기술 보급실들이 꾸려지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들이 컴퓨터나 차려놓고 잘 꾸려놓았다고 해서 당의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방침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야누 원수님께서는 2017년 1월 평양 가방공장 과학술 보급실을 돌아보시면서 오늘날 과학기술은 몇몇 과학자, 연구사들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선진 과학술로 무장한 전체 인민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사회주의가 전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과학술 전당을 비롯한 과학술 보급 거점부터 꾸리도록 하고 누구나 다 과학술 인재로 될 수 있게 배움의 넓은 길을 활짝 열어준 당의 그 숭고한 뜻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실현에서 밑거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보급실. 이것에서 우리의 근로자들은 일하면서 배우고 싶은 자기들의 리상도 마음껏 꽃피우고 있습니다. 김채공업종합대학 원격 강의실입니다. 현재 김채공업종합대학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된 학생들의 수는 수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강의 내용을 보다 현장에 접근시켜 실천가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데 중심을 두고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강의의 실효성을 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원격 교육은 대학에 가지 않고도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 가장 우수한 교원들의 강의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리상적인 그런 교육으로 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4일 저희들이 그 컴퓨터망을 통해서 그 한 청사에서 다른 청사로 교원들의 그 강의 장면을 그 전송하는 이런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 연구 장소에 위대한 장모님을 모셔댔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구 정령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그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 통신생들이 기차를 타고 올라오지 않고도 유능한 교원들의 강의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고 또 강의 내용은 물론이고 필요한 참고 자료도 즉시 볼 수 있으며 또 잘 모르는 문제는 그 음성과 화상을 통해서도 알아도 보고 자체로 시험도 쳐서 자기 실력을 판정받을 수 있다고.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 민이 머릿속으로만 부려보던 이상사의 면모가 반영됐다고 그리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이 그 한 대학의 울타리에서만 맴돌던 그런 연구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교육으로 발전시키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그 유은교실을 받들고 그 전국의 원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평양 기초식품공장에서 그 원격 교육과 관련된 연구 사업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 경의하는 최고 용장준을 원가까지 모시고 원격 교육의 진행 정령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경의하는 최고 용자 김종훈 동지께서는 원격 교육은 교육을 현장에 적시신 교육이라고 이렇게 원격 강의실에서 원격 강의를 받는 것을 전민 학습 체계라고 불러야 하겠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원격 교육을 지망하는 근로자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나라를 하나의 교정으로 만들고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힘있게 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 모두를 현대 과학기술로 무장한 과학기술 인재로 준비시키고 그의 의거에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시려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열렬한 저국의 뿌리를 둔 위대한 시대여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불멸의 이 시대와 더불어 우리 민은 전국의 밝은 미래를 과학기술로 열어나가며 인재가 바다를 이루는 인재 강국, 과학기술로 흥하고 전진하는 주체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일더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